붙이는 거야. 너는 여기하고 소란 여기야. 와, 텔라야! 스티커로 응? 꾸미는 거야? 응, 꾸미는 거야. 요즘 스티커 재밌어. 재밌지. 근데 또 다양한 스티커 입고 싶어. 다양한 스티커? 그런데 엄마가 안 사줘. 너 스티커 많잖아 하면서. 아, 맞지? 안 사주시지. 아, 스티커 만들게 하면 되는데. 스티커? 만들어? 잘 봐. 이 종이 써도 되겠지? 자, 제가 틱톡 로고를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따라하면 쉽습니다. 일자를 그려주고 일자를 밑으로 또 그려줄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슝 날개를 그려줄 건데 그려주고 또 이 정도의 점을 찍어줘요. 여기랑 여기랑 맞게 점 찍고 여기서 내려가기.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연결. 그 다음에 일자로 내려주고 일자로 내려주고 여기서부터 커브가 J커브가 들어갑니다. 슝슝슝.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J커브 그려주기. 이 안에 다 검은색으로 색칠할 거기 때문에 조금 실수해도 더 크게 그려면 돼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간의 안쪽으로 컵을 그려주고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 안에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튀어나오게 그려줍니다. 와우, 틱톡 그린다! 이제 검은색으로 색칠해볼게요. 이 안에 색칠하면서 그 모양을 다시 잡아갈 거예요. 짜잔. 나도 스티커 그려볼게. 이 종이 써도 되지? 고마워. 비키를 따라 그려보면 가로로 짝대기 그려주고 일자로 내려줘. 밑으로 내려줘. 나 잘하지? 여기쯤 그려주고 일자로 내려주고 밑으로 그려줘. 오키들 잘 하고 있어. 나도 처음 그려보는 거야. 다음에 여기 커브 그려줘. 여기까지 커브 그려. 그런 다음 여기서 이렇게 피 튀어나오게 해. 일자 그려줘. J 커브 그려줘. 그런 다음 연결해줘. 일단 색칠해볼게. 여긴 신나게 색칠해. 오, 잘 그린다. 스텔라, 너가 나보다 더 깔끔하게 잘 그리는데? 정말? 아니야, 난 그냥 너 보고 따라 그리는 거야.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결과물이 기대돼. 계속 그려보면 색칠. 일자로 빼주고 밑으로 빼주고 이쪽에서부터 슉 연결. 색칠 끝에서 일자로 밑으로 빼주고 커브 이쪽이랑 연결. 연결됐죠? 그다음 이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게 그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연결. 일자 그려주고 밑으로 연결. 짠! 이러면 빨간색 그렸고 파랑색은 여기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칠해줘. 일자로 내려주고 이쪽이랑 끝이랑 연결해서 J 커브 그려줘. 색칠해줘. 좋았어! 그런 다음 올려줘. 여기 커브 그려줘. 좋았어! 완성이야! 이렇게 하면 틱톡 로고 완성! 우와, 진짜 잘 그렸다. 뿡뿡! 누나들 놀고 있다. 방해하지 말고 가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방해한다고 해, 뿡뿡. 그게 방해하는 거야. 와, 틱톡 로고
내가 옆에서 잘 응원해줄게. 잘 그리라고. 안 해줘도 되니까 저리 가. 지금 저랑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저는 춤을 출 거예요. 또 시작이다. 야래 야래 못 말리는 누나씨. 야래 야래 못 말리는 텔러씨. 또 안 놀아주는 거예요. 와우 텔러씨. 야래 야래. 누나 틱톡 그렸으면 이제 유튜브도 그려줘. 유튜브 그리는 건 더 쉬워. 응 그럼 나도 따라 그려볼게. 캐캐. 너한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엄마 자꾸 누나가 나 놀려. 아 알겠어 알겠어. 왜 또 그래? 어? 아령 왔어요? 텔러 왔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왜? 응? 무슨 일이야? 오바키 누나 아니야 누나가 못 그린다고 무시하고 계속 나 괴롭혀. 동생 약 올리지 말라고 했어. 아니냐고 이러면. 동생이랑 같이 재밌게 놀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네. 엄마 방금 얘가 나 메롱에서 약 올렸어. 오리온 그만해. 같이 싸우지 말고 잘들 놀아. 어? 또 뭐라고 하면 엄마 또 화낸다. 네. 네. 아우 지겨워 맨날 싸워. 가시방 속이야. 친구네 집에 왔는데 친구가 엄마한테 혼날 때. 자 그럼 옆에 유튜브를 그려보면 이제 유튜브를 이 옆에다 그려보면 빨간색만 있으면 되거든요. 유튜브는 동근동근한 네모를 그려볼 거예요. 일자를 그려주고 여기 밑에도 일자를 그려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그렸어요 거의. 안에 삼각형 그려줄 건데 중앙에서 좀만 왼쪽으로 가서 딱 떨어지는 일자. 중앙에서 좀 왼쪽으로 가서 이 중앙에 점 찍고 삼각형 이어줍니다. 쭉쭉. 그다음에 겉에 색칠. 색칠하면서 삼각형이 너무 길다 싶으면은 그럼 잡아줘도 돼요. 나는 마크펜으로 그려볼 거야. 마크펜을 이용했어. 이렇게 그리고 짜잔. 쭉 내려주고 중간에 점 찍고 연결 연결. 이제 색칠 해줄 거야. 삼각형을 기준으로 색칠할 땐 퍼져 나가게 색칠해 주시면 쉽게 색칠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색칠하다가 끝에는 좀 천천히. 과격하게 색칠하다가 끝에는 좀 천천히. 짠 어때요? 유튜브 완성. 이렇게 말이야. 유튜브 로고까지 완성이야. 내가 그려보면 캐캐캐.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 유튜브 표시를 그리겠어. 뿜뿜. 네모난 거 그리고 세모를 그려준다. 뿜뿜. 와 다 그렸다. 뿜뿜. 봤지? 엄청 못 그리는 거. 엄마.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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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이제 여기서 스티커를 만들면 이 그림 그린 거를 뒤집은 다음 이 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슝슝. 유튜브 로고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요. 붙인 다음 이제 요 주변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슝슝. 이렇게 흰색이 넉넉하게 보이도록 잘라줬어요. 우와 그럼 뒤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면 스티커 완성. 와우 진짜 스티커 됐어. 이렇게 스티커 완성했고 뒤에 양면 테이프를 떼어서 원하는 곳에 붙여주면 슝. 여기다가 붙여주기. 우와 유튜브도 이렇게 붙이면 되지요. 짜잔. 나도 붙여보면 슉 뜯은 다음 공책에 붙일 거야. 유튜브도 붙일 거야. 나도 붙인다 캐캐캐. 멋지지. 내일 태권도 가서 자랑해야지. 뿡뿡. 진짜 예쁘다. 그런데 위키. 응? 이 종이 써도 돼? 이 종이? 그럴걸? 몰라. 두둥.
뭔가 두려움에 엄습해온다. 가만 있어봐. 근데 그 종이가 어디 갔지? 여기 올려져 있던 계약서 못 봤니? 계약서? 그게 무서워. 그게 이거 스티커.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계약서인데. 어머머머. 스티커 만들었어. 스티커? 이걸로 스티커를 만들었어? 네. 아우, 이걸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어떡해? 아우, 진짜 나 미치겠어. 으악, 잘못했어요! 아우,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사인 다 받아놓은 건데, 이거. 잘못했어요! 나는 집에 가볼게. 안녕히 계세요. 스텔라, 잘 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스티커 만들기 대성! 이렇게 중요한 거를 가위질 해버리면 어떡하냐? 나 진짜 미치겠어! 으악!